네. 오늘 안국약품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안국약품이 뉴스가 상당히 안 좋은 뉴스 나왔는데요. 불법으로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받는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 이름이 어진인가 봐요. 구속됐다. 구속까지 됐어요. 지금 현재 대표이사죠. 현재 대표이사. 자, 같이 한번 보면 안국약품이고 어진 그리고 어준선이 아들인가요? 어준선 아들이 어진이고요. 아버지가 어준선 씨네요. 이렇게. 그래서 아들 어진님은 지금 현재 경영을 하고 있는 분이죠. 지금 구속이 됐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분석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크게 놓고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자,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 자체가 지금 올봉을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왔다 그죠?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올라왔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앞에서 봤다시피 추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뭐랄까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없다 아니면 뭐 세력이 털었다 안 털었다 그런 건좀 어렵고요. 그냥 이게 딱 보면 추세 추종으로 이제 넘어가는 차트라고 봐야 되거든요. 일단 그걸 먼저 생각을 하고 봐야 되는 거고, 자, 주가 추이가, 자, 그러면 여기에 고가의 일정 부분에 대한 매물이 좀 나온 상황은 맞죠? 여기서 뭔가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이런 자리가 기준이 되겠죠. 상당한 거래가 일단은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고, 그래서 바닥을 주가가 이제 한번 빠지고 휘청 올렸다가 또 휘청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한번 잡아줍니다. 요런 자리, 요런 11,000원 자리도 일종의 뭐가 돼요? 이제 밑에서 한번 급락 후에 다시 한번 더 튀어오는 이런 움직임이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빅봉이죠, 빅봉.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를 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되는데, 자, 어때요? 지금 여기 급락 후에 양봉이 한번 딱 형성되는데, 그럼 요거를 한번 자세히 봐야겠죠. 자, 자세히 한번 보면, 자, 주가가 한번 크게 빠지, 여기서는 이익 실현 물량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주가가 크게 빠지다 다시 한번 빵 튀는데, 여기서 윗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립니다. 그냥 이 봉들이 이익 실현의 봉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럼 일단 8월 26일하고 8월 21일 날 웃긴 게 뉴스가 이제 터지죠. 21일도 뉴스가 터지고 신약에 대한 치료제 독점권 개발 확보 뭐 하면서, 그리고 26일 날도 마찬가지로 뉴스가 또 터지죠. 신약 후보 물질 도입 계약에 급등 막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이런 봉들이 뭐랄까요? 뭔가 빠져나갔을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재료가 노출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거래량이 붙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빠지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구속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대주주는 과연 구속을 몰랐을까? 지금 이 차트로만 봤을 때는 알았을 확률이 대단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 그리고 재료에 대한 노출이 나왔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안국약품 같은 경우에는 좀 알려져 있는 기업이잖아요. 자, 안국약품 사이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정도 이게 한다는 거는, 하이 참 그렇다 그죠? 자, 일단은 지금 현재 뭐 구속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거래가 여기에서 큰 거래가 나왔던 이두 가지 봉에 대해서는 상당한 저항이다. 그러면 결국 여기 위로 다시 한번 넘어가기 상당히 힘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안국약품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장기간 바닥에서 조금 움직일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지금 요 11,000원짜리 거래량 터졌는 게 급락 후에 빵 터지면서 여기서 이익신을 하는 물량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주가가 밑으로 좀 더 내려갈 여지가 상당히 높다. 지금 하단에서 계속적으로 올라왔던 것이 장기평, 이런 122평 월봉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여기를 지지하고 반등 나오고 지지하고 반등 나오고 조금 반등 나왔지만 점점 어때요? 요게 요렇게 이제 그림이 요렇게 낮아지죠. 요런 것들이 이제 바닥에 대한, 자, 위에서 그림을 좀 이쁘게 제가 그려볼게요. 요렇게 되고 요 선은 이렇게 되면 어때요? 1, 2, 3, 4, 5 찍고 역삼각수림 형태를 띄워버려요. 여기 뻥 떨어져 있을 때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지금 앞에서 요 봉은 우리가 빅봉이지만 결국에는 차익 매물도 상당 부분 붙었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조금은 지금은 장기 관점 또는 결단을 조금 할 필요가 있는 자리, 그리고 신규적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